그럼 형도 생사를 알 수... 굳세어야... 굳세지면 형이 돌아올까요? 동백서릉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근원을 쟁탈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이들이지. 이 세상이 기생충과 다름없어. 무신에는 대지의 신이 가장 신전의 결정을 혈인주점에 전달해주세요. 대지 신전은 동백서릉의 가족을 지킬 것이니 그들에 관한 의뢰는 더는 받지 말라고요. 대지 신전까지 끼어들었나? 기본적인 도리도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쩌면 혈인주점에서 그들에 관한 수배를 내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분명 재미있을 거야. 이 일의 경과는 이미 알고 있어. 쟤 누구냐고? 장풍기사 지구배. 제국 최고의 검객이지. 이미 흑풍연으로 출발했을 거다. 흥룡! 왜 그러지? 말했었지 않... 한 인간이 이곳에 떨어... 아...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꽤 공손하다 싶군.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 안양 행성에 초월자가 한 명 더 늘어날 텐데 말이야. 정말 아쉬워. 거기 서라. 넌 누구지? 우리 사시부조의 위... 뭘 멍하니 있나? 다들 덤벼라! 일의 전후는 이미 파악... 네, 이... 아, 우리 안양... 그는 어딨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는 정원 역들에 가둬뒀습니다. 나는 사과에 대한 충심으로... 양전...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설마, 날 넘기려는 건가? 제발, 제발 날 도와줘!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